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천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쌍둥이 사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계시면요,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바로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쌍둥이 사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본다고 했는데요. 예. 요즘 쌍둥이에 대한 관심이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이 뜨거우실 것 같아요. 뜨거우죠. 쌍둥이, 삼둥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볼 거고 네. 속설, 바로 이 속설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하는 일이 동양미래의 직합박사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역학이 잘못된 허실, 속설을 밝히고 있는데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운명은 정해진 부분이 있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겠죠. 네. 운명의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운명의 모든 것을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난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바로 정해진 부분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것인 거고 우리는 바로 어디까지가 정해져 있고 어디까지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서 한 번뿐인 삶을 보다 지혜롭게 즉 정해진 부분은 따르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바로 그런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방금 얘기했듯이 풍수인테리어 얘기합니다. 화분을 어떻게 놓고 이런 것들 과연 이게 중요한 물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풍수인테리어가 삶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분명 도움이 됩니다. 틀림없이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면은 풍수 인테리어만 잘 해놓으면은 진짜 안 싸우고 나 돈 벌고 할까? 그렇진 않은 겁니다. 네. 자 아까 했듯이 주어진 것 즉 바꿀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러고 항상 제가 설명하지만 석칼 이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석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져 있죠.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 마찬가지 그건 정해져 있다겠습니다. 석칼 이듬에 겨울로 가는데 아무리 막 좋게 바꿔놔도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풍수 인테리어 좋게 해놓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풍수 인테리어 이런 쪽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뭐냐? 최소한 관심을 갖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도 쓰게 되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신경을 쓰고 그 좋게 보는 것이지 그냥 화분 하나 틱 놓고서 나는 됐어 하고 이건 아닐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운의 흐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노력들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겨울을 덜 춥게 할 수 있는 것, 가을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인 거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5월로 접어들고 있죠. 네. 바로 지난주에는 5월 5일 어린이날도 지났고 또 그 어버이날도 이제 막 지났죠, 이제. 네.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모든 날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월을 무슨 달이라 하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네.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린이가 중요하고 어버이가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가장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어린이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월 5일에서 양력으로 5월 그 4일, 5일에서 7, 8일 사이 보통 5월 5일 정도 전후는 양력 진월 이때 속하고 5월 6일 이후는 보통은 그 4월에 속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또 뭐냐. 어쨌든 중요한 건 중요하긴 하지만 5월 5일까지는 목기운이 강하고 네. 6일 이후부터 여기 보통은 뭐가 강하냐. 그 화기운이 좀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린이날이 5월 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우연이 됐든 뭐든 바로 어린이의 상징인 목의 개념. 아. 그리고 모든 게 근본인 개념이 봄입니다. 그리고 네. 새롭게 한 해가 제대로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부터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 어린이한테 5월 5일이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잘해줘라. 5월 8일이니까 어버이한테 잘해줘라. 어버이날이니까. 15일 스승의 날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더 의미를 두는 것은 뭐냐. 그래도 그때를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평소 똑같이 안 해줘도 똑같이 잘해줘도 안 해줘도 평소에는 괜찮아도 5월 5일이 됐을 때 똑같이 못 해주면은 더 서운함을 느끼 쓰는 거고 네. 5월 8일이 됐을 때 그 전후에서 자손들이 부모님 더 못하면 더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특히 중요한 것들 요즘 시대가 자꾸 어떡합니까?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각개화되고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요즘 사양 사주 중에서 동양으로 돌아가자 소리 들어왔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동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극도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양으로 돌아가죠. 서양의 학문이 극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다시 동양으로 돌아가야 돼서 지금 바로 복고풍들이 다시 또 오기도 하고 네. 옛날 풍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 이조 시대 아니면 그 예전 것들이 다시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들어가자, 동양으로 들어가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과거나 동양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첫째는 지금 정신적인 위기. 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위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 후년,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위기까지 같이 나타나는 건데 2017년 말부터 2018년, 19년 전 국민이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잘 붙잡고 세워서 나가야 될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왜? 인생은 반복되는 거고 석가리든지 겨울이 흐름이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런 데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뭐든지 정기본 만살이라고 근본이 바로 서야 하지만 나머지가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근본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인 거죠. 그리고 가정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참사람의 가치, 가족관계가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핵가족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 어른들 이렇게 모여서 하던 시대는 따로 가정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 같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한테 잔인히 주무셔서 인사를 하는 걸 봤고 애들이 네. 밥 먹을 때 어떤 집에서 어른들이 있는데 그냥 먼저 먹습니까? 아니잖아. 어른들 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른들 오면 밥 뜨고 당연한 어른이 있을 때는 건지라고 젊은 부부싸움 하려고 하다가도 어른이 계시면 딱 참고 넘기는 것을 자손들을 봐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하게 되면 니들 봐도 야 할아버지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해 그러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다 보면은 밖에 나가도 어른을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된 거고 선생이나 다 공경하고 참을 줄 알게 되니 왜 조직 속에서 참아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시대가 핵가족화되고 또한 우리 부모들이 힘든 시기를 살다 보니까 내 새끼 내 가족은 중에 내 새끼인데 나는 과정이 되면서부터 오직 뭡니까 오직 자식 위주로 오직 애 위주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짜 웃지 못할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맨날 애한테 좋은 것만 주고 네. 엄마는 꼬리만 먹다 보니까 네. 나중에 가서 우리 엄마는 꼬리야 찌그러진 것만 좋아해 라고 착각해서 그것만 주는 경우가 있다가들이 아닙니다. 자식을 아끼는 것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막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라고 할 때 저도 뭐 직원을 써보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뤄보고 또 군대에서 뭐 장교를 군대 데리고도 있어보지만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지만 예전하고 정말 너무 다릅니다. 정말로 못 견딥니다. 왜? 참는 방법과 어떤 조직생활 같이 하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저희나 조금이나 이런 우리 기성세대들의 이런 문제를 인해서 이것들이 아마 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강하라 생각합니다. 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바로 근본이 바로 서지 않고 가정적인 어떤 교육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5월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가자면 다시 한번 어떤 세대 가정을 돌아보고 내 위치가 지금 어른이라면은 어른으로서 가정을 더듬고도 생각해보고 내 위치가 지금 중년이라면 위와 아래를 챙겨보고 내가 어린이라면은 다시 어른들을 모셔보고 여러 가지에서 한번 가장 근본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또 쌍둥이 같은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쌍둥이라는 것도 뭡니까? 자, 쌍생아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쌍둥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즘은 그 어떤 의학의 힘을 빌려서 쌍둥이와 또 삼둥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저도 네. 얼마 전에 아주 이제 관리해 주신 그 귀한 분께서 삼둥이를 출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삼둥이를 이렇게 좀 저도 뭐 장명도 해주고 하면서 네. 사주를 분석해 보고 하면서 보니까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네. 삼둥이도 이제 우리 학문에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이 있는데 삼둥이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렇게 딱 사주를 작성해 놓고 보니까 쌍둥이는 첫째는 제사주예요. 그리고 네. 둘째, 셋째는 허사주예요. 원래 현실 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작성해 놓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가서 해줍니다. 하시면서 첫째는 합리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사주다. 그러니까 정말로 얘가 약간 그 두뇌 플레이를 하면서 네. 사주가 눈이 크고 그렇게 돼 생겨. 나중에 네. 사진을 보는데 그래요. 둘째는 지금 약간 좀 더 그 뭡니까 지금 재물 쪽에 재물에 민감하고 그 할아버지가 장례를 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상당한 그 수완이 있으세요. 네. 세 한번 재력 가시고 중수 아주 견실한 중수기업을 이끌고 가시는데
아마 그 대기업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신데, 그래서 할아버지를 닮아서 상당히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다니까 웃더라고요. 네. 왜 그러니까 실제 그 둘째가 할아버지가 꼭 빼닮았다는 얘기야. 사주도 그래요. 세 번째는 조금 관을 지향하게 됐어. 얘가 지금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서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사주가 눈매가 조금 째져있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웃었는데 사주 때도 간다 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네. 웃은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로 보면은 자, 이 사람이 탈건할 때 있던 기운들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어떨까? 바로 이 쌍둥이나 삼둥이에 대해서 말도 많습니다. 네. 또 제가 오늘 주제를 또 쌍둥이나 이런 걸 선택한 이유가, 얼마 전에 무슨 방송 보니까 또 쌍둥이 나와서 그 무슨 액땜하듯이 명땜을 한다 해서, 실제 외국의 어떤 나라는 쌍둥이일 경우는 하나가 운을 하나 갉아먹는다고 해서 네. 하나 쌍둥이를 버린대요. 아. 그래서 버리는 지역까지 정해져 있대, 아예 장소까지. 아, 그래요? 참 무슨 죄로 이렇게. 네. 참 그런 게 있고, 또 쌍둥이 중에서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물론 동양의 미래학이나 사주 명리학이 아직 완벽하게 학문으로 정리 안 된 것도 있고 정리된 과정도 있고, 저 같은 경우가 지금 학문으로 정리시켜가는 과정에 가지고 선구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나 쌍둥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 일단 연구를 해서 임상을 나름 거쳐왔던 부분입니다. 네. 삼둥이는 많지 않았지만 쌍생아는 벌써 꽤 오래전에 우리 뭐 옛날 한때는 이제 측근 제자였던 분도 바로 쌍생아 있어가지고 네. 그걸 봐주고 움직이는데, 정말로 그 쌍생아 형과 동생이 같지가 않아요. 그 사주대로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쌍생아라는 거 잘 보면 어떻습니까? 쌍생아는 독립적인 개별체일까요? 아니면 한 개에서 분해된 거, 분화된 걸까요? 이게 참 이게 애매한데, 이것도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구분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어떤 사람은 일란성, 이란성, 삼란성이 있는데, 일란성이 두 이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를 이자 쓰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나온 것 얘기하는 거고, 이란성은 두 개 네. 독립적으로 두 개 내근 혹은 세 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란성과 이란성이 기운이 사실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쌍둥이는 생긴 게 보통 같잖아요. 네. 같이 태어나고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간혹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란성에서 다른 경우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삶도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똑같긴 한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못해서 싸움을 잘해서 뭐 대신 시험 봐주고. 네. 그게 근데 사실인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몇 가지 보면은, 그거 저 우선 쌍, 아까 그 얘기부터 합시다. 아까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고 보안이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쌍둥이 삶은 한 명이 좌지우지 할, 한 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는 동양의 동기 감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부모가 어디 가서 막 급한 일을 다 갑자기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안 좋다든가. 이게 동기 감흥인 거예요. 네. 근데 쌍둥이도 막 갑자기 떨어져, 영화도 보면 떨어져 있지만 뭔가 느낌이 있고. 근데 잘 보시면 느낌이 있는 거지 항상 정확하게 있는 게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네. 항상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느낌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항상 있지 않은 거예요. 쌍둥이도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예민할 때는 좀 더 많이 있기도 하고, 큰 변화가 생길 때는 그런 기운이 좀 있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여성분들이 그 출산 때만 되면은 몸이 조금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네. 바로 그걸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듯이 바로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일맥 상통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생 아까 명땜이라는 것이, 그럼 명땜이 아주 존재, 그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했던, TV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진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기운에 의해서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큰 흐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네. 똑같은 겨울인데 조금 덜 춥냐 더 춥냐, 똑같은 가을인데 더 풍요롭냐 덜 풍요롭냐, 요 정도를 바꿔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해가 잘못됨으로써, 아니면 하나가 더 잘 된다든가, 하나가 잘못될 때 같이 잘못된다든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쌍둥이는 어떠냐? 물론 쌍둥이, 우리가 사주가 뭡니까? 누군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대한 연월일시입니다. 태어난 지역이 아니고 부모가 아닙니다. 연월일시를 바로 간지로 표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를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태양이죠. 그래서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쌍둥이의 사주, 아니 태어난 출생의 사주죠. 그럼 쌍둥이는 어떡하느냐? 사람들이 쌍둥이에는 설정이 없다 보니까 어떡하느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그 시간을 하고,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
다음 시간을 땡겨서 쓴다. 그 다음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착상, 자, 봅시다. 우리 그 카메라도 그렇고,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이나 뭐가 분해가 될 때는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이렇게 될 때는 그 대칭으로 착상이 됩니다. 쌍생활. 그래서, 그 보통, 그, 내가 말할 때 원래 첫째 태어난 애는 그 사주를 그대로 태어나고, 둘째는 그거하고 대칭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 산물이 분화될 때 대칭으로 분화되듯이. 그래서 현재 칭 우리가 할 때 그 용어로 합이라고 합니다. 합사주를. 그리고 삼둥이 같은 경우 따진다면은 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4번 사둥이, 사람은 사둥이 어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네. 그런데 그걸 따진다면 세상은 자, 우리가 옛날에 음양, 그 다음에 음양충, 완전수가 3이라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사주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지만 보통 일단 쌍둥이까지 얘기를 할 때 쌍둥이는 합의 사주로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렇고 항상 제가 봐서 얘기할 때 실제 벌써 쌍둥이는 벌써 20, 30년 제가 임상을 했으니까 네. 그 임상을 볼 때 바로 합의 사주에서 움직입니다. 단 일란성일 경우는 100% 합사주가 되는 거고 네. 이란성일 경우는 간혹 이란성일 경우는 합이 아니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보여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본다라면 제가 밑에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게 2015년 2월 7일날 새벽 2시에 태어난 사람이다. 남자다 할 때 이게 네. 보면은 그 이게 조금 여기가 둘째, 첫째, 아 첫째 여기네. 요겁니다. 이게 2015년 할 때 이게 그 을미년입니다. 을미년 네. 2월 7일 막 지날 때 갑인 무인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심은 갑인시, 갑인일. 실제 이렇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주 같은 경우 갑인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화토금수에서 바로 그 현실의 개념 갑질, 우리가 갑질한다 할 때 갑인이 태어난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주도 갑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 을축 이렇게 태어날 때 이것이 바로 그 쌍둥이의 첫째 남자라면은 둘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여기서 볼 때 바로 이 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본다면은 이 사주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을이 그대로 쓰는 것이 똑같은 거지만 이 합에서 이게 경이라고 합니다. 경. 합으로 을경이 합이 된다 하는 경.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오. 오미합. 여기는 그러니까 천간은 간합, 지진 육합이라고 하는데 개. 여기는 해. 그래서 개해. 여기는 기. 그 해. 기해. 그 여기는 경. 그 다음에 자에서 경자.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됩니다. 즉, 자기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사주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쌍둥이의 그 둘째 해당되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사주, 경우 개해 기해 경자 대칭이라고 일단 일종의 대칭인 겁니다. 네. 대칭인데 이 대칭일 때 그래서 통하는 같이 비슷한 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성정 원래 사주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상 합리적인 어떤 합리적이면서 학문적이고 어떤 모든 걸 중재하는 관리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현실적이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태어날 때의 사주는 보통은 어떻게 태어나 이것이 바로 현실 사업가적 기질 좀 더 현실적이고 재테크 쪽에 민감한 사주 네. 이렇게 태어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똑같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운도 있는데요. 운으로 친다고 칠 때 여기 운은 나중에 이제 이 대운이란 운의 흐름이 있는데 운은 바로 월부터 태어난 시점 운이라는 게 뭐냐 환경입니다. 환경 그건 뭐냐 사주에서 볼 때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 연, 월, 일, 시라고 할 때 이게 일간이라서 사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월, 연, 그다음 시라고 하는데 이쪽 자리가 내 조상, 부모님. 네. 부모님 환경 그리고 여기가 그의 조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거죠. 그다음 자식, 자손에서 사주는 이렇게 4대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준 따지는 건데 여기서 볼 때 어쨌든 자 누군가 태어난다고 볼 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는 잘 보세요. 막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을 때 그 부모보다는 그 부모, 아기 입장에서는 조부모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로 조부모의 영향력에서 움직이는 게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그리고 부모, 나, 그리고 자손 이렇게 구성되는 게 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환경이 뭐냐. 부모가 결국엔 환경인 겁니다. 그렇죠? 네. 예. 태어날 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태어날 때 부모가 젊으니까, 이제 뭐 어떤 뭐 특정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나간 직원이라면 그게 환경인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게 대운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운인 네. 겁니다. 혹은 조그만 기업을 일궈서 움직인다면 그 기업을 일궈 나가는 과정이 운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월을 기준으로, 이 무인을 기준으로 해서 운의 흐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을미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무인에서 기묘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정축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 남자니까 이 정축, 병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태어난 것을 절이비를 나눠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이게 운수입니다. 매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는 정축이라는 환경에 살아간다. 그 다음에 열한 살부터 스무 살까지는 병자라는 환경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걸 대운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시 간혹 일부 무속인 중에서 대운을 맞이해라 할 때 이 대운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보다 대운을 맞이하게 해서 뭐를 해라.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구시나 특정 행위를 통해서 대운이 바뀌거나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단 제대로 된 분께서 성실과 기도하거나 해줄 때 반드시 도움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절에 가서 공들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나 뭐 아니면 무속인한테 기도하나 기도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얼마큼 정성을 들이냐죠. 그래서 그거는 기도는 반드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이 뭐냐? 아까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꿔주는 기도는 그건 기적이라고 표현했을지 그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네. 단 여름인데 겨울인데 덜 춥게 가을인데 더 풍요롭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나 이런 효과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사업 망할 건데 특정 행위를 통해서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이것은 겨울을 여름으로 바꾸는 게 존재하지 않고 네. 덜 망하게 혹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망할 건데 덜 망했다 안 망했다 그럼 그 사람은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석가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시죠? 겨울은 3년입니다. 근데 간혹은 요거 대운이 이런 건데 여기 제가 80, 90까지만 써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얘가 90까지만 살고 끝나냐? 그게 네. 아니고 이거는 계속 흘러갑니다. 설사 이 사주체가 명을 다해도 이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유명한 가수 죽었다 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 운을 달리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운이 나쁠 때 죽으면은 죽고 나서 별로 추모객이 드고 네. 운 좋을 때 돌아가시면 추모객이 많아. 우리 명함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눈이 작용하니까 운이 나쁠 때는 욕을 해 그분에 대해서. 네. 운이 좋을 때는 또 막 칭송하는 분위기가 생겨. 바로 이렇듯이 바로 운은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네. 크게는 600년 단위로 작게는 120년 단위 그다음 더 작게는 60년 단위로 반복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년 단위의 흐름 중에서 어떤 흐름을 인생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즉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의 무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운의 흐름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럼 둘째는 어떡하냐? 둘째는 이 운도 다른 거예요. 이 운도. 이 사주의 기운에서 원래대로 치면은 네. 이 월지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사주가 원래 있는 사주가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 성립되지 않아요, 사주가. 이 사주는 바로 첫째 사주에서 파생된 겁니다. 쌍생하는 첫째의 기운에서 한 곳에서 첫째를 주로 해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 때문에 네. 이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대운이란 말도 생긴 거겠지만 그래서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 사주가 이걸 합으로 움직였듯이 네. 운도 이 운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축, 병자, 을의 합. 그래서 정임은 뭡니까? 정임이라는 용어가 있죠. 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 축, 경, 인. 그래서 실제 운이 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밑에는 자축인, 그 위는 거꾸로 개갑을 해서 반대가 되듯이 네. 이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운의 흐름이 그 대운에 적이 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실제 쌍생활 둘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운들의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임자, 신의, 경인, 기묘에서 이거 그대신에 이게 뭐냐. 아까 원래 첫째는 일대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둘째는 구대운이 됩니다. 이건 뭐냐. 십칠법에 의해서 한 달 30일을 만져서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 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다 보니까 한쪽이 2가 되면은 10을 만족시키는 수 8. 첫째가 2대운이면은 둘째는 8대운. 네. 첫째가 4대운이면 둘째는 6대운. 첫째가 1대운이면 둘째는 9대운. 첫째가 5대운이면 둘째도 9대운. 네. 이렇게 대운수가 바뀝니다. 대운수가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 사람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네. 첫째 9살부터 18살까지는 임자랑 환경에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19부터 28까지는 신축이랑 환경을 살아가고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기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원리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큰 흐름들은 특정 행위에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행위할 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붓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것들을 만약에 뭔가를 위해서 할 때 잘못하면 간혹은 잘못된 어떤 무속인들이
정말로 고가를 요구하면서, 즉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힘든 사람에게도, 돈이 많은 사람이 고가에서 기도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누구나 조상들한테도 좋고 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상당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서 뭘 할 어떤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 쌍생아 사주는 쌍생아는 쌍생아 각자가 별도의 다른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삶이 정반대는 아닙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서 같이 가지 않고 대부분은 조금 다른 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 몸에 태어났지만 네. 패턴이 다르다는 것, 이걸 이해해 주시고 또한 명땜이나 액땜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쌍둥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쌍둥이 사주에 대한 진실, 속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서울번호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